예. 지금 이제 이사를 나갔고, 제가 유튜브에도 세입자분 있을 때 영상을 짧게 올려놨어요. 근데 아무래도 세입자분 짐이 있어서 자세히 찍진 못했는데, 오늘도 자세히 찍진 못할 것 같아요. 차를 지금 요 앞에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잠깐 됐는데, 예전에 여기서 딱지를 긁은 적이 있어서 영상으로 치수 정도만 재고, 지금 해가 넘어간 상태라서 지금 채광이 조금 별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창이 엄청 큽니다. 그래서 남향이고 해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. 해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요거 다른 영상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60에 3m 70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60이고 여기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70이면 원룸 치고 작지 않죠. 그리고 요 주방이랑 화장실 공간을 뺀 거고, 지금 요거 도배는 좀 찢어지긴 했는데, 조금 찢어진 게 아니고 한쪽이 아예 찢어져서 새로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 도배는 새로 제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. 도배 말고. 그래서 사실 여기는 창문을 보면, 채광이나 이런 걸 보면 오피스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원룸인데, 관리비는 일반 원룸하고 똑같이 7만원입니다. 오피스텔 관리비보다 싸죠. 그래서 그 위치도 괜찮고, 채광 좋고, 그래서 인기 많은 방입니다. 가격이 지금 불 껐어요. 불 껐고 가격이 1000에 50, 2000에 40, 3000에 35까지 지금 이제 공실, 원래 계약이 됐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계약이 돼서 없었는데 취소돼가지고 지금 방이 다시 나왔습니다.